선거 승리를 이끌어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전격 경질됐죠. 정권 출범된 지 고작 6개월 만인데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경질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외신에서 다른 이유를 분석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분석을 했습니까? 이재명 차장. 예, 영국 파이널타임즈에서요. 트럼프가 배넌이 언론 관심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경질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보다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배넌을 시기해서 경질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말하자면 대통령이 자기 밑에 있는 수석 전략가가 너무 신문에 자주 나오니까 그게 좀 샘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기업가이지만 사실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그래서 TV쇼 같은 것들을 많이 출연하면서 유명해졌고 워낙 사업을 키울 때도 뭐 미인대회 같은 걸 개최한다 하는 식으로 네. 언론의 관심을 늘 끌어가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언론인 출신이지만 나보다 더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 얘기들을 한다? 게다가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단골로 내세웠던 이른바 미국 고립주의를 가지고 배넌이 그걸 자기의 상품처럼 상품했다는 것은 네.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 찜찜한 건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물론 동조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상당히 유력지입니다. 그렇죠.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데 이재명 차장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관심을 많이 받아서 경질했다기보다는요. 배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질되고 나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치는 끝났다.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트럼프가 뭐 실패할까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역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의미를 쓴 건데요. 저는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배넌이 수석 전략가로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승리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딱 하나의 키워드. 네. 아메리카 퍼스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배넌이 트럼프 정부를 트럼프의 정부가 아니라 자신의 정부를 생각하는 모습. 아하. 그런 거에 트럼프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말하자면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했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트럼프의 오른팔 스티브 배넌.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어낸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여기는 배넌 수석 전략가가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거론을 했다. 북한을 군사적인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쉽게 경질이 될까 이런 의구심도 또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배넌이 그 했던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네. 제일 큰 게 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뭐 미국을 탈퇴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또 미국을 그 탈퇴시킨다든가. 네. 이제 그 무슬림의 그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그 법안을 이제 뭐 기한을 했죠. 예. 그건 뭐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 하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개입주의를 그 반대하고, 네. 고립주의로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의 핵 문제도 그냥 그 안보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북한과 중국의 그 경제적인 그 대립 속에서 벌어진 한의 파생적인 문제로 보고 했기 때문에, 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은 군사적 그 개입을 뭐 반대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도 얘기할 정도로 전부 다 미국의 그냥 그 국가적인 그런 그 경제 이익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그 혼선을 빚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역사적인 어떤 시점을 봐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배넌이 말하는 고립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미국은 원래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런 주의를 취해왔다가, 네. 결정적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개입하게 된 계기가 바로 미국, 사실상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진주만 공습으로 우리가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깨달으면서 여론이 확 돌아갔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북한이 괌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 이게 고립주의로서는 더 이상 배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미국인들이 느끼는 시점인데 그때 그래도 우리는 고립주의해야 된다. 한 번 돼서 우리 빼겠다라고 놀아버리면 트럼프와 고수였던 고립주의의 역사적인 의미 자체가 완전히 깨질 수 있는 시점인데 너무 미묘한 걸 건드리고 그렇군요. 말하자면 자국민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주의를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때는 아니라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는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주장해온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 배넌 전략가가 상당히 그동안 이 대립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배넌 수석 전략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조금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배넌이 떠났기 때문에 맥메스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 커지고 예.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등장한 이후에 국방부나 국무부가 역할이 축소되면서 상당히 개입주의 쪽에서 굉장히 후퇴했던 고립주의 쪽으로 이제 많이 경사되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상화될 거다. 그래서 국방부나 국무부 역할이 강화되고 특히 이번에 바로 그 배너를 자른 다음에 19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아프간의 병력을 증파하는 네. 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도 앞으로 군사작전을 해서 북한의 리짐 체인지라든가 네. 아니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쪽으로 전략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제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략을 발표를 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지난주 저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화염과 분노 그보다 더 강한 말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도 강한 말과 또 대화를 동시에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미국의 그 기본 전략 자체는 강한 군사적 압박, 네. 중국을 활용한 그 북한의 경제 제재 이걸 통해서 북한을 아주 숨도 못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무기 폐기 약속을 받으면서 대화를 시작하겠다. 네.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내일 하는 얘기도 아주 강한 북한에 대한 언사와 동시에. 대화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대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배넌 수석 전략과 경지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육해공군 전략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질과는 달리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을 해서 존경을 표시를 했죠. 어제 그 장면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힘든 군생활 속 동안 제 아내는 제가 군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자녀 교육에 전념해 주었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부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토록 항상 귀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만일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 중풍 지기추사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열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인 춘풍, 직위 추상, 최근담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합참의장의 이침식에 참석한 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처음 참석한 것뿐이 아니라 정말로 극찬을 했죠. 네. 전 합참의장의 퇴임을 아주 저렇게까지 화려하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게 탁현 행정관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참신하고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하나 열었다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순진 전 합참부장이 방송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막 눈물을 울먹일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크게 줬었죠. 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42년 군생활 운동을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이 캐나다에 있는데 아직 가보지 못해서 대통령이 직접 캐나다행 항공권까지 선물할 정도로 최고의 예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순진 전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선물이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군 전체의 사기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했죠. 또 이제 군 사기가 사실 박찬주 대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필 지금 전역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그거를 딱 메꿀만한 스토리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군 내에 부하 장병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순진이 형님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SNS도 최근에 일화가 됐던 게 2011년도에 휘하 장병 부대원들이 네. 그 휴가를 나갔다가 외박 나갔다가 고등학생들에게 맞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저희가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CG로 한번 그러니까 포토 그래픽으로 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양국 이사단장이 있었을 때 예. 고등학생들이 외박 중인 군인들이 고등학생들에게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절대로 때릴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맞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군인들 두 명을 장교가 보고 겨우 추스려가지고 데려왔는데 아하. 그 소식을 사단장이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다른 게 아니라 머리를 쓰신 게 야, 외출이 방못 가. 나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양구라는 데 이 양구 이제 주둔하고 있는 사단의 장병들이 쓰는 돈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가족들 찾아와서 식당 찾아야죠. 가족들 외박 나오면 가족들도 머물러야 될 곳이 있었으니까. 거의 군 장병들의 소비로 유지가 되는 도시 아닙니까?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네. 도시였는데 우리 새끼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대로 군인들이 주민들이 내버려두셨나 하는 향의 표시로 아예 외출 외박을 못 나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양구 군이 정말 발칵 뒤집혀서 결국에는 그 군 장병들이 서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마 양구군에서도 따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도 좋다라고 풀어줬던 그만큼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을 부하 군인들을 아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 이순진 합참의장이 취임을 했을 때 이 SNS에 이순진 합참의장 밑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이순진 합참의장을 칭찬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대요. 사실은 대부분은 군인으로 근무를 했으면 그때 얼마나 고생스러운 기억들이 있겠습니까? 욕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아 이순진 합참의장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순진 합참의장이 굉장히 군에 있을 때 여러 일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단장 시절에는 매달 1일마다 이제 국기 개양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군단장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준비가 굉장히 길었겠죠. 근데 그때가 7월 한 무더위였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군인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죠. 그랬더니 네. 가장 이제 군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군단장의 훈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만큼 힘든 건데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 끝.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냥 군단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아하. 이런 일화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순진 합참의장이 얼마나 사병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존경받아야 될 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40여 년간 나라를 지키느라 해외여행도 한번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편안한 저녁 생활을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정봉 실장과 안찬희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